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 치러진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서 두 곳 모두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재 집권 여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인 호남 유권자들의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동시에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대권주자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패배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으나 참패를 막지 못해 대권 과도에서 최대 위기를 맞은 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호남에서도 일정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우선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지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세균 총리도 호남 출신의 이점을 안고 있어 스스로 대선 경쟁력을 입증하면 호남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경우 본인의 존재감과 대선 후보로서 비전, 어떤 가능성들을 입증해야 된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위기 속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혹은 김두관 의원이나 임종석 전 의원 등 제3의 인물이 기지개를 켤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밖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호남 유권자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전망은 엇갈립니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오는 것보다 제3지대 후보로 나온다면 호남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와 인기가 있고 국민의힘은 자원이 있습니다. 결국 중간 지점에서 양 세력 간의 통합이 예상됩니다. 내년 대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재보선 참패로 위기를 느낀 호남 유권자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안 찾기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네, 전남대가 의학계열 지역인재 전용 범위에 전북을 포함하자 광주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진학 담당 장학관과 광주지역 고교 교장 대표 등 5명은 전남대를 항의 방문해 전북대가 의학계열 지역인재 전용의 범위를 전북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대도 전북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대는 이와 관련해 전북대가 지역 범위를 광주 전남으로 확대하지 않을 경우 전남대의 의학계열 지역인재 전형의 범위를 광주 전남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의학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2022학년도 41%에서 2023학년도에는 62%로 확대됩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성과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 일부 자치구에서 공무원 노조의 주도로 성과급을 균등하게 나누는 성과급 재분배가 이루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쟁점을 취재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구청입니다. 해마다 공무원들의 업무 실적을 평가해 성과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4개 등급으로 나뉘는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한 푼도 못 받거나 많게는 400만 원 넘게 상여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업무 실적을 급여에 반영해 공직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 3개 구청에서 상여금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상여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뒤 이를 균등하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노조는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어려운 업무도 많다며 현행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성과급 재분배를 권고했을 뿐 강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업무를 16개 동에서 하는데 많이 발급을 해준 데가 성과가 높은 것이냐.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가장 비교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권고라고 말했지만 여러 차례 연락이 오고 사무실을 찾아오는 등 사실상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은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광주 서구와 북구에서 공무원 노조의 성과금 재분배 관행이 논란이 일자 정부 감사가 이뤄졌고 재분배 금지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6년 만에 성과급 재분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자 성과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아까 했다시피 건설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일을 잘할까 중심으로 평가를 해줘야
오히려 수용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업무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 일부 공무원 노조의 성과급 재분배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의 한 구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광주시청과 구청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직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벌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광주시청에 들어와 서류를 살펴봅니다. 같은 시각 광주 광산구청과 서구청에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광주경찰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가 광주시청 등 6곳을 압수수색한 건 어제 낮 1시 반쯤입니다. 광주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간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시는 경찰이 도시계획과와 주택정책과 종합건설본부 보상과 등 6개 부서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광주시가 발주한 산업단지 외곽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주 목록을 좀 밑에서 리스트를 좀 한번 달라. 어느 공사 구간에 애들 보상 관련하고. 경찰은 이와 별개로 광주 산정지구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 의혹 10여 건을 내사하거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알리기 어렵지만 공무원이나 LH 관계자 등이 연루돼 있는지를 면밀히 보고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전담팀 출범 한 달 만에 광주 지역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 경실련이 최근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협상 결렬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의 유권 해석을 통한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양측이 사업 보증금의 해석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중앙부처의 유권 해석 결과를 토대로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순천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명이 확인됐습니다. 순천시가 공개한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어제 해외 입국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심 증상을 보여 어제 오전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이동 동선에 있는 택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어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특수교육교사와 보건교사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연기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특수교육교사와 초중고 보건교사 등 4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백신의 혈전 발생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에 따라 백신 접종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한편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화생활조차 마음껏 즐길 수 없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컨테이너를 활용한 비대면 전시 공간이 곳곳에 설치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종익 기자가 소개합니다. 저수지를 둘러싼 공원 산책로 한켠에 깔끔하게 단장한 컨테이너. 오후 6시가 되자 파란 간판에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커튼이 올라갑니다. 유리 건너 하얀 벽면에는 봄을 알리는 매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게 생겨가지고 유심히 봤는데 그림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고 예뻐가지고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밤길에 밝게 해주니까 확실히 더 분위기도 좋아진 것 같고 주민으로서 좋은 것 같아요. 컨테이너를 간이 전시 공간으로 꾸며 작품을 건 별밤 미술관. 자동 타이머가 커튼, 조명, 항온 항습 장치와 연결돼 저녁이 되면 미술관으로 변신하고 자정에는 불이 꺼집니다. 지난해 초 순천 조례호수공원에 해지면 열리는 미술관이 문을 열었고 광주 광산구도 권역을 나누어 공원 5곳에 별밤 미술관을 마련했습니다. 컨테이너로 그룹해가지고 그 디자인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크도 깔고 그리고 이게 작지만은 거의 미술관에 있는 장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전시할 수 있는 작품 수가 많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예술가들도 만족합니다. 가족들과 손잡고 와서 언택트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그 편의성이 대단히 지금 그 좋고요.
다른 작가들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하고 선택의 폭을 좀 늘려주는 의미에서 전기 미술관보다는 이렇게 좀 간이 미술관처럼 나온 게 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틈새 속 아이디어가 위축된 문화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순천 지역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카페가 장천동 노인회관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카페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10명이 2인 1조로 일하며 커피와 전통차, 지역 농수특산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도시학생 유치에 본격 나섰습니다. 강진군은 빈집 등을 활용해 가족형 유학생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한편 유학생 유치를 통해 폐교 위기에 빠진 관내 학교를 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과 베트남 등 11개국 출신 18명을 제5기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명예통장단은 광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사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각종 행정정보 제공과 복지 지원 그리고 외국인 권익 보호 등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보성군을 방문해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공동 유치와 대정부 건의 등 공동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권오봉 시장은 김철우 보성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전남과 경남의 상생 발전과 동서 화합, 더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의 모범이 될 남해안 남중권에서 개최돼야 한다며 보성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신임 한국 유방암 학회장에 조선대학교 병원외과 김권천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한국 유방암 학회는 어제 총회를 열고 김권천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조선대학교 병원 암센터장과 한국외과학회 광주전암 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시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꼭 필요하지만 인구 증감 등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이전을 추진할 경우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입지 선정 시 권역별 공공기관의 숫자와 낙후도, 인구 감소율을 감안해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시의회, 시교육청 그리고 지역 내 17개 대학과 함께 지역대학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들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광주시 대학발전협력단을 구성하고 지역대학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인공지능과 자동차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앞선 3주 동안에는 주말에 비가 와서 다소 아쉽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모레까지 맑고 낮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광주가 7도 안팎, 내륙은 5도를 밑돌아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이 지속될수록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진 못하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오늘 맑겠고요. 동부 지역은 오후에 구름이 다소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대부분 낮은데요. 화순과 나주 1도로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가 1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 순천과 고흥도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7도, 영암 20도, 강진 19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 서부 먼바다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3m로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막다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다소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